서울의 소리 우리 백은정 선배님께서 포항에 오신 걸 너무너무 영광스럽게 받아들입니다. 저는 포항 사람, 포항에서 태어나고 포항에서 자란 유승찬,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포항시민연대 공동대표 유승찬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자란 곳은 포항 송도라는 곳입니다. 송도는 포스코에서 나오는 여러가지 분진에 의해서 포항이나 송도나 해도에서는 암환자가 발생이 많이 한다고 합니다. 포스코에서 만들어낸 분진 때문에 그렇답니다. 두 번째는 어릴 때 제가 초등학교 한 4학년 때쯤에 들은 얘기입니다. 어머님께서 동네 아저씨가 포스코 꿀뚝을 세우다가 떨어져 죽었다고 합니다. 그 동네 소문이 나고 그때 내 충격이었습니다. 아, 일하다가 죽기도 하구나. 그게 포스코입니다. 여러분, 포항에서 노동자들이 포스코를 만들었습니다. 여러가지 먹거리 문화, 2차전지, 뭐 원자력 발전 다 건설노동자가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제가 기억에 남는 것은 9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에서 건설노동자 처음 만든 곳이 포항입니다. 포항의 일용 노동조합이라가지고 인간시장, 소시장이라기도 하고 인력시장에서 만들어진 아침에 새벽에 노동자들을 모아서 포스코로 일하러 들어갑니다. 그게 일용 건설노동조합이었습니다. 그분들도 노동자위원장 살아계시거든요. 그게 90년 초였습니다. 그렇게 지금 현재 건설로서 돌아가신 분에 대해 애석하고 가슴 아프고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이웃이고 우리의 가족입니다. 그래서 이 정부가 노동자를 타락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반대급부로 돌려줘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퇴진하고 타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국가의 3요소는 국민, 영토, 주권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국민의 삶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후쿠시마 이야기 나오죠. 그 방류수, 그 오염된 방사능 오염수를 방류한답니다. 국민들의 건강에는, 생명에는, 우리 자손들의 후손들의 건강과 생명에는 하찮은 상황도 조금이라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정부가. 그리고 민초들을 먹고 살고자 노력하는 민초들을 탄압합니다. 그리고 배부른 재물과 독점 자본들을 잘 키워나가고 그것을 자기들의 기업판을 삼아가지고 정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옳죠. 가난한 사람들, 우리 이웃들, 노동자들에게 눈을 돌릴 줄 아는 정부가 들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무너지고 새롭게 민초들과 함께하는 정부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포항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독도를 공유하자고 합니다. 영토 주권은 배타적 주권입니다. 누구에게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독도를 공유하자는 게 독도 민약의 핵심입니다. 이번에 지지도 총리와 윤석열 대통령이 회담을 할 때 그 이야기는 빠졌다고 하지만 안 했다고 하지만 일본 내 요미우리 신문에는 독도에 대해서 이야기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토 주권은 반드시 우리 대한민국이 지켜야 한 것이고 독도는 우리 땅이자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우리 후손들의 땅입니다. 그리고 주권은 국가의 3요소 중에 주권, 그 주권의 핵심은 영토인데 일제시대 36년간 일제치하에서 쓰러져간 수많은 선진들, 수십만 명의 운동가와 정신대 할머니들과 징용 나간 강기동원된 그 우리 선열들이 죽음으로 만들어진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에 증용 끌려갔다 돌아가신 그분들의 명예를 지키지 못한다면 우리의 주권은 없는 것 같은 것입니다. 일제 36년간 피 흘려가면서 일으킨 이 대한민국을 또 외놈들에게 군력적으로 주권을 양해하는 그런 모양새가 만들어진 정부가 현 정부입니다. 반드시 윤석열 정부를 무너뜨리고 새롭게 민초들과 함께하는 국민과 영토를 지키고
주권을 바로 세우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맞습니다. 이번에 바이든과 윤석열 대통령이 공동선언을 했습니다. 그 공동선언에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 원자력 발전이 있어가지고 지적재산권을 지켜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한수원에서 만들어내고 있는 한국형 경수로 원자력은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원천기술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못을 박은 게 바이든입니다. 그리고 IAEA 핵확산 금지조약에 그 추가 의정서를 합치시키라는 것이 이번 공동선언에 들어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걸 모르고 사인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폴란드에 원자력 발전을 추출하고자 했던 것이 얼마 전입니다. 이제 수출 못합니다. 수출 못하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자기가 자찬했던 자화자찬했던 원자력 발전을 해외에 수출해서 돈을 벌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바이든과 공동선언에 의해서 무산되었습니다. 이제는 수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 지금 현 정부의 작태입니다. 국민들의 경제생활은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놈의 나라가 그들나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포항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대한민국의 국민권을 지키고 주권을 지키고 영토를 지키는 그러한 활동을 우리 포항에서 민국원과 주석관원 사회를 포항시민연대와 함께 나라를 세우고 일으키겠습니다. 불안을 지키겠습니다. 윤석열을 타도하고 김건희를 구속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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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하자!